아, 되게 작아요. 근데라고도 사실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 바라신다. 그래서는 제가 만드는 게 재밌어요. 내 모습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 진짜요? 그러면 편집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프로그래머. 집에서 주로 작업하시죠. 그러면 앞으로의 컨텐츠 방향성도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상, 여행 그런 쪽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좀 영상미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주고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는 무조건 카메라 쓰는 걸 좀 권장드리거든요. 네. 왜냐면 퀄리티가 진짜 다릅니다. 근데 제가 셀카 할 때 이렇게 어플로 이렇게 찍거든요. 아, 전혀 그럴 리 없고 오히려 약간 퀄리티가 되게 좋은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로 보면은 약간 영상미가 네. 깔끔해 보이라서 오히려 더 돋보이실 것 같아요. 어플 안 쓰셔도 와우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여기 막 중독돼가지고 제가 이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한번 깨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직 좀 무서워. 한번 카메라로 그냥 시도를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 이렇게 제안을 드리잖아요. 그럼 네일 아티스트의 무슨 무슨 일상 예를 들면 이 주제로 하나 찍어야지 하면 그리고 영상 길이가 10분에서 20분 사이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조금 너무 길면 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시청자들의 좀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가장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막 1시간 뒤로도 되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 보겠어요. 난 진짜 못 봐. 1시간 본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 궁금해요. 될지도 몰라. 궁금해. 아, 지금 궁금해. 프로님이랑 대신 얼굴 계속 보여줘요. 사람들이 궁금하게 얼굴만 그냥 그렇지. 아니 근데 그림 그리시는 것도 취미 있으시니까 그것도 맞아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컨텐츠 여기 위에 카메라 하나 설치하시고 그럼 계속 번갈아서 여기서 오늘 컨텐츠 많이 건져 저한테 지금 아이들 다 가져가 안 했으면 안 돼요. 연락 안 받고 진짜 여러 핸드폰도 받고 근데 되게 든든한 게 막 악세 달리는 그 밑에 막 네가 언제 와 이런 거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너무 재밌어. 애칭도 만들고 하면 좋고 구독자 애칭 어때요? 저도 오글거리는데 사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좀 이렇게 신뢰감을 맞아요.
악세사리 전문 상가입니다. 다음 KT 광화문 주차입니다. The stop is Seoul-Daejeon역. 대화나 통화도 상가고. The salmon takes 3 years to make from the ear, and then it grows to the size of 100 to 400 gram. 그래서 연어의 치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거 불을 내볼까? 내가 들어줄까? 내가
뭐야? 이거 다 국화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뭔가 놀라운. 좀 맛있어 보이는데? 귤 일부러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네. 아. 비주얼은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 뭐 확인받고 싶어 하시죠? 아,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뭔가 맛있겠다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자,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조금 싱겁다. 그 와사비. 와사비 그냥 찍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까맣까봐. 많이 해보라 했다. 맛있는데? 아래로 해봐요. 이렇게? 이런 건가? 왜 아래로 해야 되나 봐.